안녕하세요. 케이스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억각 뒤돌리기 가까울 때 멀 때 다 했었죠. 자, 오늘은 억각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뒤돌리기인데 네 가지 두께를 써서 키스를 제거하고 포지션까지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제가 이런 공은 저희가 한 적이 없어요. 기본 형태 있는 건 별로 안 했죠. 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예전에 조금 떨어뜨리 예전에 뒤돌리기를 하긴 했었죠. 뭐 했었죠. 예. 포지션 하는 예. 방법을. 근데 오늘 공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상담 카메라로 가시죠.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뒤돌리기 억각 하프라인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를 지난 시간이랑 지난 시간에 쳤었고요. 자,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자, 기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뒤돌리기 기본 형태의 배치예요. 근데 이 배치도 키스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배치에서만 뿐만이 아니고 뒤돌려치기는 총 두께를 한 4개 정도로 나눠갖고 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쳐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두께를 8분의 4 이상, 8분의 5에서 4 사이 그 정도 두께를 조준하시고 공을 1접골을 먼저 보내는 형태예요. 자,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이 공도 포지션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다른 방법보다는 요 두께를 치시는 게 공이 제일 안정적으로 사실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께를 한번 쳐볼게요. 자, 두 번째 두께는 반 두께예요. 반 두께를 쳐서 내공하고 1접구가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코너 근처에서 크로스가 나면서 키스가 빠지고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쳐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득점이 되고, 이 공도 마찬가지로, 자, 힘 조절하면 이렇게 포지션이 돼요. 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저쪽에서 저렇게 크로스가 나면서 교차를 하면서 키스를 빠지는 게 아주 쉬운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께를 치실 거면은, 이 속도를 두 개 같이 움직여서 저 코너에서 만난 속도를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두께를 쳐볼게요. 자, 세 번째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에서 이번엔 키스가 어떻게 빠질 거냐면 자 빨간 공 약간 같이 갔죠. 이번에는 빨간 공이 이쯤 맞고 여기 나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내가 들어올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교차를 시키는 건데 자, 이 공도 어느 정도 포지션은 돼요. 근데 이 방법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저도 교차를 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 두께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 두께를 칠 거면은 이런 거의 간발의 차로 1접구가 맞고 태어나는 사이에 제가 나가는 그 두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두께. 자, 마지막 두께는 뭐겠어요? 얇은 거겠죠? 그렇죠. 가장 얇은 거죠. 가장 얇은 거는 당연히 빨간 공이 원쿠션을 맞고 나오기 전에 내 공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얇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움직이는 건가요, 그럼?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이만큼은 가죠. 조금 움직이면 이만큼은 가는데 저기도 맞고 내 공이 나와야 되니까 조금 너무 느슨하게 치게 되면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얇기 때문에. 쳐볼게요.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에서 그 키스가 그냥 치면은 그냥 쳤다는 얘기는 아마 아주 두껍게도 아니고 아주 얇게도 아니고 이상한 두께를 치면은 아까 제가 쳤던 것처럼 키스를 어렵게 빼야 되는데 생각 없게 치면은 거의 키스가 난다는 거죠. 근데 뒤돌려 치기는 결국은 지금 이 네 가지 두께로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럼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럼 두께를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걸 쳐야 돼요?
2분의 1. 그죠. 이 정도면은 지금 그냥 편하게 쳐도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코스 자체가 먼저 가는 형태가 아니고, 아까 보면은 3분의 1 밑으로 다 먼저 갔잖아요. 그죠?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편하게 치면 돼요. 반 두께 정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공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빼고서 그냥 이렇게 갖다 얹어만 놓으면, 자, 지금 잘못 쳤거든요.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두껍게 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뭐, 잘 맞고 포지션까지 됐어요. 지금. 그죠? 근데, 이런 공들은 안전하게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공이 있으면은, 당연히, 얇게 쳐요. 4번이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키스를 빼는 순서들을 다 정해놓고 공을 다 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한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은, 자. 아까는 좀 가까이 있었는데, 자. 이 정도 형태의 거리가 있어요. 자. 그럼 밖으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칠까요? 이 공은 키스가 없죠, 지금, 그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에서는 몇 번을 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자, 이번엔 밖으로 한번 쳐보세요. 좋죠. 자, 잘 쳤어요. 아, 거의 지금 같은 자리에 딱 갖다 놨어요, 지금. 그쵸? 자, 자, 이 공에서는 이렇게 쳐도 치면은 거의 이렇게 서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두툼한 두께 쳤으니까 이번에는 얇은 두께로 한번 쳐볼게요. 자, 자, 3분의 1 정도에서 회전량 줄이고, 낙점 낮추고. 네, 지금, 내 예상보다는 조금 두꺼웠는데, 그래도 공은 잘 섰죠, 지금, 그쵸? 자, 그럼 이 공은 뭐냐면, 맞추고 안 맞추는 게 문제야. 무조건 포지션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번 이런 상태에서 공들은. 자, 그러면 그렇게도 갈 수가 있고. 자,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장단을 돌리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얇은 두께로 한번 장단을 돌려갖고 돌아오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형태로. 지금은, 근데, 뭐, 이것도 키스가 안 나고 칠 수는 있는데, 지금 쳐보니까 약간 조금 좀 쉽진 않았어요. 지금 약간 좀 너무 얇은 두께 써야 되고, 잘못하면 미스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형태로 다 포지션을 쓸 수가 있고, 두께에 맞는 이 교차되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돌려치기는 기본 형태에 있는 공들은 무조건 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제가 1번으로 첫 번째 쳤던 형태가 거의 다 포지션이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저 정도 거리에 있으면 아주 치기가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자, 전 뭐, 중간 정도 있다 이렇게 있다. 자, 이 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공도. 자, 이 정도 위치에는 지금 포지션이 더 편한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정도 거리에 있고 이렇게 중앙에 있는 공은 1번, 2번, 3번이 다 포지션이 돼요. 자, 박프로가 1번, 2번, 3번을 쳐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1번. 야, 나이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거의 1효과 1로 왔잖아요. 1 돌리기는 이 정도는 항상 이 정도 포지션을 해야 돼요. 전 얇은 게 더 자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자신 있는 얇은 거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자, 자. 위험한 건가요? 지금 매우 위험했죠. 그죠? 포지션을 굉장히 잘 썼는데 조금 위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얇았다는 거죠. 얇게 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얇을 줄 몰랐죠. 자, 적당히 얇게. 자,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자, 정확하게 제가 돌아와갖고 이 자리로 딱 오죠. 네. 그죠? 네. 뒤돌려치기는 이런 형태에서 그냥 아까 그 심한 억각들이 아니고서는 뒤돌려치기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공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키스를 빼는 순서.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모양. 자, 1번으로 공을 칠 때는 1족구를 자, 8분 5 정도 두께를 다뤄서 얘가 저기 2포인트랑 1포인트 사이
저 지점으로 날라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위튼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내가 2분의 1 두께를 써갖고 두 공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움직여 저쪽에서 그 크로스가 나는 건데 어려워요. 2번, 3번은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 3번은 또 더 애매한 거죠. 20원짜리로 보내면서 시간차를 내는 거고, 4번도 매우 얇게 쳐야 되고 어려운 거니까, 이런 형태에 있는 공들은 1번을 치는 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위치가 이제 자, 이 정도로 올라가면, 일단 이 정도로 올라가면, 자, 이 공은 너무 얇게 치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키스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이 왔으면은 기왕이면 무조건 다음 공이 포지션이 되는 형태니까 뭐 1번이나 3번 형태 두 개 중에 하나로 이걸 치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거리가 이렇게 멀 경우에는 그냥 웬만하면 다 두껍게 치는 거예요. 네. 한 반 정도 두께에다 그냥 다 얹어놓는 느낌으로 공을 쳐야지 이 공을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공을 이런 공도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면 그건 훨씬 불편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언저리에서는 여기서 자 이런 형태에 있는 공들은 얘를 밀어서 가는 것보다 얘를 얇게 쳐갖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얇은 두께에 갖다 놓고 상단에서 공을 이런 식으로 쳐놓으면은 자 제가 저쪽으로 이렇게 따라 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뒤돌려치기는 일단 이 두께별로 네 가지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은 어떤 형태의 뒤돌리기가 와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은 자, 뒤돌리기 네 가지 두께를 써서 키스를 제거하고 맞히는 걸 했어요. 근데 저는 네 가지 두께로 다 키스를 빼고 득점을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건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정도 경험과 이제 연습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다른 두께로 쓰는 거는 다 어려워요. 그리고 뒤돌리기 자체가 엇각일 때는 당연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각일 때는 득점뿐만이 아니라 포지션까지 해줘야 되는 공이 뒤돌리기예요. 맞아요. 네. 네. 제일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잘 실수하거나 놓치거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치면 키스 나는 공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두께별로 내가 어떤 두께를 썼을 때 공이 가까울 때 이 공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거기를 피해서 내가 공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두께를 쓰면은 키스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아까 제가 2분의 1도 보여드렸었는데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공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예. 공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연습이 돼 있으면 다 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쉬운 방법을 찾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쉬운 방법을 쓴다고 해서 포지션이 안 되는 공도 아니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종류별로 이제 두께별로 연습을 해보시고 어떤 공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형태로 치셨을 때 내가 제일 편안하게 득점이 되고 포지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한 연습을 해야 돼요. 기본공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네. 네. 뒤돌치 아까처럼 중간에 있는 공들은 무조건 포지션 해야 되는 공이에요. 앞으로 포지션 좀 잘 좀 해서 신경 좀 써서 쳐요. 알겠습니다. 기본공을 게임 중에 놓치게 되면 솔직히 멘탈도 좀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 연습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본공은 이 정도의 그 손쉬운 뒤돌리기는 안 맞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쵸. 저는 2점만 쳐도 멘탈이 붕괴돼요. 3점은 쳐야죠, 최소한.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연습이 중요합니다. 뒷공이 막 이상하게 서버리면 이런 공 가지고 뒷공이 이상하게 서버리면 그럼요. 그죠? 예.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네. 연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제가 조금 조근조근 얘기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